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녹음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걸 다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어렵고 서툴렀는데 우리 멤버들과 함께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배경이 다 다른 저희 여섯 명의 멤버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팀으로 데뷔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꼭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르세라핌도 I'm Fearless라는 문장을 에너그램에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I'm Fearless처럼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Fearless는 강해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따라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여정을 시작하는 르세라핌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우린 Fearless잖아 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앨범 트레일러에서 각자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안무도 저희가 직접 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 Fearless는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다짐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작사와 프로듀싱에 참여해주셨고 그리고 프로듀서 팀 13님들과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라이프 고우손을 작업하신 블러쉬님과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 데스티니 로저스님도 곡 작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저랑 채원씨가 쓴 가사가 채택이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영광스러웠는데 또 제가 쓴 파트가 제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녹음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엄청 뿌듯하게 그리고 신나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와이어에도 처음 매달려보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면서 되게 울컥하고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해서 크레스가 다른 팀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씨가 리더로서 저희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사쿠라 씨가 저희 마더 언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사쿠라 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